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때요? 오늘 좋아요? 예,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일기로 쓰기 공부했어요. 그죠? 한일 일기로 쓰기. 자, 여러분들도 한국어로 일기를 썼습니까? 예, 선생님 썼다고 믿습니다. 일기 썼어요?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지수의 일기를 봤어요. 그죠?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삽니다. 그죠?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여가생활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자, 무엇을 할수 있다는 뭐예요? 자, 할수 있다는, 예. 베트남말로 이러죠.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가생활인데, 여가생활은 뭐예요? 생활은 뭐예요? 생활이죠, 그죠? 여가생활은 예,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 거는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보세요. 회화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가생활, 예, 여가생활. 아, 이 여가가 뭔지 우리 처음 배우는 단어죠. 여가 보세요. 자, 이 여가는, 자, 여가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여가. 예, 여가. 예, 여가입니다. 자, 여가는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비슷해요. 취미는 뭐예요? 서틱? 자, 따라 하세요. 취미 생활. 취미 생활. 그 선생님이 꽃대 호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습니까?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취미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예. 선생님은 취미가 잠자는 거예요. 자는 것을 좋아해요. 예. 자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좋은 취미가 아니에요. 좋은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는 뭐 비주 예를 들어서 책 읽기, 예, 닦고스, 예, 닦고싹, 예, 그래서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 그래서 뭐 취미는 독서 또는 또뭐 있어요? 뭐 음악 듣기, 음악 감상, 감상하다는 뭐예요? 감상하다, 예, 음악 듣고 감상하다예요. 예, 음악 감상, 뭐 독서 또뭐 있을까요? 뭐 영화 보기, 예. 영화 보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취미가 무엇입니까? 예, 취미가 중요해요, 그죠? 자, 예문 보세요. 비주. 여가 생활은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자, 정신. 진특. 예, 저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여가 생활은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생활. 생활. 활합니다. 자, 생활. 예. 여가 생활은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정신 건강은 뭐예요? 예, 정신 건강이에요. 예, 그래서 건강은 스퀘어고요.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만약에 스트레스 깡탕해. 스트레스가 있으면 취미 생활로 재택 풀어요. 그죠? 취미 생활로 풀어요. 그래서 깡탕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콩돛 안 좋아요. 예, 스트레스는 안 좋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는 취미 생활로 꽃에 풀수 있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이 중요해요. 여가 생활이 중요해요. 그죠? 자,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하고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제가 지수, 선생님 마이 읽겠습니다. 자, 마이 씨, 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뭘 해요? 저는 운동을 해요.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쳐요. 지수 씨는 무엇을 해요? 저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봐요. 가끔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운동은 건강에 좋으니까
하고 싶은 운동은 배우세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지수 씨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예, 어렸을 때 배웠어요. 마이 씨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저도 기타 배우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기타 가르쳐 드릴게요. 지수 씨는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서로 가르쳐 주기로 해요. 예, 들었습니까?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뭘 해요? 저는 운동을 해요.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쳐요. 지수 씨는 무엇을 해요? 저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봐요. 가끔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운동은 건강에 좋으니까 하고 싶은 운동은 배우세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지수 씨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예, 어렸을 때 배웠어요. 마이 씨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저도 기타 배우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기타 가르쳐 드릴게요. 지수 씨는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서로 가르쳐 주기로 해요. 예, 들었어요? 예, 이해했습니까? 예, 어려운 단어 있어요? 콩비뜰. 예, 모르는 단어 있어요? 같이 봐요. 선생님하고 보세요. 자, 마이 씨, 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뭘 해요? 주로는 뭐예요? 자주, 주로, 주, 이에요? 예. 자, 시간이 있을 때, 네, 킷, 고, 더 이상. 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뭘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똑같아요. 자, 태우고 따라 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는 주로 뭘 해요? 시간이 있을 때는, 예, 주로 뭘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해요. 운동하다, 예. 떡태, 죽, 예, 운동을 해요. 자, 따라 하세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예, 시간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해요. 자, 수영을 하거나, 뭐뭐 하거나, 뭐뭐 거나는, 뭐 이거거나, 자, 수영을 하거나, 예, 확, 예, 테니스를 쳐요. 자, 따라 하세요.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쳐요. 예,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쳐요. 뭐뭐 거나, 예, 뭐뭐 하거나, 이건 앞에 자잉뜻 명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뭐 사과나 배나 할 때, 예, 이렇게 사과나 배나 포도나 예, 까발, 예, 망고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동뜻 하다 동뜻죠. 그래서 동사가 왔을 때는 뭐 수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뭐뭐거나 뭐뭐거나 예, 이렇게 확 깨웁니다. 자,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 뭐예요? 테니스 때닛 아, 예, 때닛 테니스를 쳐요. 예. 저 지수 씨는 무엇을 해요? 자, 따라하세요. 지수 씨는 무엇을 해요? 예, 무엇을 해요? 저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봐요. 자, 미술관, 미술은 뭐예요? 미투어입니다. 자, 미술관, 무슨 뜻인지 보세요. 자, 미술관은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미술이 뭐예요? 미투어. 그러니까 미술은, 자, 관은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요. 장소. 미술관 또 뭐 있어요? 영화관 있습니다. 영화관. 영화관은 뭐예요? 영화관은 예, 영화 보는 곳이죠. 영화관은 다른 말로는 예, 극장이라고 합니다. 극장. 똑같아요. 예. 관은 이런 장소의 뜻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하면 미술 그림은 뭐예요? 짱. 예.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보세요. 베트남의 하노이 시는 베트남의 하노이 시에는 응오터 쪽에 미술관이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예, 길 이름이에요. 예, 길 이름이에요. 자, 뭐뭐 쪽에 하는 건 피아의 뜻이죠. 그래서 뭐 그쪽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오토 쪽에 뭐 그쪽에 예, 응오토 쪽에 미술관이 많아요. 하노이 시에는
여기에 미술관이 많아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 야털런, 예, 큰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가까워요. 거기에 미술관이 많아요. 예, 갤러리가 많아요. 저는 어제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했어요. 자,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했어요. 북쟁. 예, 그림은 쟁이잖아요. 북쟁. 그래서 그림을 감상했어요. 감상하다, 뭐뭇을 느끼다 하는 거죠. 깜. 자, 감상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그림을 감상했어요. 예, 그림을 감상했어요. 예,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했어요. 자, 그거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어디에서? 미술관에서. 예,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자, 저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봐요. 자, 보다는 예 뜻이고요. 전시회는 아까 그림을 전시하다 배웠죠. 예, 그림을 전시하다. 찐남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그래서 보세요. 지수씨를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자, 전시회. 예,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전시회. 회. 허이코 어려워요. 자, 회, 예, 전시회, 예, 전시회, 예, 따라하세요. 자, 지수 씨를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예,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전시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미술 전시회예요. 자, 본문으로 보세요. 자, 저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봐요. 전시회를 봐요. 가끔은 예,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 네, 예,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가끔은 뭐예요? 반대말은 자주. 예, 자주예요. 가끔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운동이 컴꺼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자, 뭐뭐 할 수 있다, 꽃해입니다. 꽃해,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또 뭐 있어요? 예, 만약에 할 수 있다, 꽃해, 노이 한 뭐예요? 말할 수 있는 띵, 예, 언어가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는, 예,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이거 말이랑 똑같아요. 말할 수, 예, 말할 수 있는, 예, 띵, 아잉, 뭐, 띵득, 아, 띵, 한, 꼭, 예,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마이 씨가, 운동은 건강에 좋으니까, 예, 건강에 좋다. 어디 어디에 좋다 배웠습니다. 자, 따라 하세요.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후투억 뭐예요? 후투억? 예, 후투억은 담배죠. 예, 담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예, 담배는 건강에 안 좋아요. 또 웡지, 예, 술이죠. 따라하세요. 술. 술은 건강에 안 좋아요. 술은 건강에 안 좋아요. 예, 보세요. 운동은 건강에 좋으니까, 뭐뭐 하니까, 비의 뜻입니다. 하고 싶은 운동은, 하고 싶은 운동, 예, 하고 싶은 운동은 배우세요. 배우다, 예, 하고 싶은 운동은 배우세요. 자, 하고 싶은 운동은 배우세요. 자,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예, 노이카, 다른 얘기예요. 노이베, 지, 노이베, 노이베 음약, 음악에 관한 얘기예요. 보세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를 배우다. 피아노 뭐예요? 자, 피아노, 피아노는, 예, 저희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자, 따라하세요. 피아노. 예, 피아노. 예, 피아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를 배우다. 예, 이건 배우다는, 예, 피아노를 치다. 치다는 뭐예요? 쩌입니다. 쩌이. 쩌이 피아노. 당 피아노. 자, 따라하세요. 피아노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예.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한 뭐예요? 꽃에의 뜻이죠.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선생님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선생님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예. 선생님은 예, 피아노를 배웠어요. 배우다 합이죠. 다 합. 예. 피아노를 배웠어요. 예. 그래서 피아노 있습니다. 자, 피아노는 뭐예요? 역기. 예. 악기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 보세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지수 씨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치다 다잉 에. 쩌이.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뭐뭐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예, 꽃의 뜻입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피아노를 할 수 있어요? 드럭해요. 근데 피아노를 치다가 또 턴. 예, 띵응의 한꼬라 노인이 테나이.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자,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자, 를이 여기 생략됐습니다. 예. 자, 생략됐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예, 어렸을 때, 어리다 뭐예요? 째, 예, 뜻입니다. 어렸을 때, 째꼰, 예, 어린아이였을 때. 자, 어리다, 째, 예, 뜻입니다. 어리다, 저 째. 자, 따라하세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배웠어요. 자, 어렸을 때 배웠어요. 자, 째꼰, 키 째꼰이라 합조. 예, 어렸을 때 배웠어요. 자, 마이 씨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악기 보세요, 악기. 자, 악기는, 자, 예, 역키입니다. 자, 보세요, 역키. 비주, 예문 보세요. 저는 시간이 있으면 악기를 다룹니다. 악기를 다루다, 악기를 다루다 했습니다. 자, 악기를 다루다. 자, 따라하세요. 악기를, 다루다. 자, 악기를 다루다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는 시간이 있으면, 악기를 다룹니다. 악기를 다룹니다. 자, 악기는 리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악기는 뭐 있습니까? 아까 배운 거 피아노 있습니다. 그죠? 악기 중에 자, 악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아노 있어요. 그죠? 피아노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기타 있죠. 기타. 예. 기타는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있고 기타입니다. 그죠? 따라해 보세요. 기타. 기타. 예, 기타 베트남에 많아요. 그죠? 베트남 사람들은 기타 예, 많이 쳐요. 기타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있죠? 바이올린. 예. 바이올린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바이올린. 또 뭐 플룻 뭐 이런 거 있죠? 플룻 같은 거. 그죠? 근데 하여튼 그게 다 악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악기. 악기.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멋있다. 뚜뻐. 예, 닌터이라 살라 뚜뻐. 자, 악기를 잘은 뭐예요? 예, 또시죠. 잘 다루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예. 예, 선생님은 예, 남자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예.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예. 예, 답빌라 꼰짜이. 예, 남자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자, 어떤 악기는 예,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기타 치다 아까 했죠? 기타를 치다. 자, 따라하세요. 저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조금 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조금 배웠어요. 예, 조금 배웠어요.
근데 버이지얼 라꼬엔 했죠.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하니까 저도 기타 배우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다. 예, 배우고 싶다. 따라하세요. 배우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자, 그럼 제가 기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주다, 가르치다 뭐예요? 예, 자이 쪼, 자이 꼬자이 쪼, 띵한 쪼, 아이, 예, 쪼의 베트남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 줘요. 예, 그죠? 가르쳐 주다, 가르치다 라 자이 띵한 하면 뭐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다. 자이 기타, 예, 기타를 가르치다.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주다 똑같아요. 가르쳐 드리다, 예, 주다 드리다 똑같아요. 근데 드리다는 뭐예요? 릭스헌, 예,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기타 가르쳐 드릴게요. 지수 씨는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가르쳐 주다, 예, 자 이쪽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뭐마다, 예, 뭐, 이의 뜻입니다.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서로 가르쳐 주기로 해요. 서로는 뭐예요? 예, 냐오, 같이 서로, 예, 하잉어일라, 버이냐오, 예, 버이냐오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르쳐 주기로 해요. 자, 따라하세요. 서로, 서로 가르쳐 주기로 해요. 가르쳐 주기로 하다, 뭐뭐 하기로 하다, 꼬해, 약속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로 하다. 자, 따라하세요. 가르쳐 주기로 해요. 가르쳐 주기로 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예, 이해가 됐습니까? 예, 선생님 다 지우고. 자, 다 지우고. 자, 히읗지어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습니까?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 선생님이 여기 이해했는지 질문해 볼게요. 자, 마이 씨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마이 씨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예, 무엇을 해요?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마이 씨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해요?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쳐요. 다시 한 번만요. 예.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쳐요. 아, 예. 선생님은 수영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아, 수영을 잘합니다. 아, 예. 그래요. 테니스는요? 테니스는 못 칩니다. 테니스는 못 칩니다. 근데요. 네. 예, 테니스는 못 칩니다. 근데 수영을 잘합니다. 예. 선생님 운동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 그럼 자, 문제 두 번째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지수 씨는 무엇을 해요? 아, 지수 씨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봅니다. 아,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봅니다. 한국은 미술관이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도 미술관에 전시회 있죠. 네. 그 이름이 뭐죠? 시립미술관에서 네. 샤갈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샤갈전을 하고 있어요. 이 샤갈은 화가 이름이에요, 그죠? 화가 이름입니다. 화씨 설라노이띵 유명해요, 그죠? 이거 유명해요. 예. 샤갈전에 선생님은 갔습니다. 예, 선생님은 갔습니다. 샤갈전에 니에웅어 사람이 많아요. 예,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림이 히울 허이코 예, 좀 어려워요. 예, 왜냐면 추상화가 많아요. 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아 선생님 그 지수 씨는 미술관에 가서 예 전시회를 봐요. 예, 근데 지수 씨는 운동을 합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아, 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마이 씨는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해요? 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 지수 씨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 씨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이 씨는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마이 씨는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지수 씨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아, 못칩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마이 씨는, 예, 시간이 있을 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아, 지수 씨가 마이 씨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마이 씨는 기타를 가르쳐줍니다. 아, 네. 선생님 혹시 악기 할 수 있어요? 저도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칩니다. 예, 들었어요? 예,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는데, 했죠?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얘기한 것 중에, 예, 지수 씨하고 마이 씨가 서로 약속을 해요. 예, 지수 씨는 뭐를 잘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마이 라지. 마이, 마이 람지. 마이는 꽃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 씨는 지수 씨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고 지수 씨는 마이 씨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꼭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어요? 궁금해요. 예, 선생님 궁금한데. 예, 가르쳐 주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표현 연습하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은 오늘 약속하기 공부하려고 해요. 약속하기 꼬해. 예, 약속하기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마이 씨,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몇 시요? 저녁 7시 어때요? 좋아요. 저녁 7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몇 시요? 저녁 7시 어때요? 좋아요. 저녁 7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예, 들었습니까? 예, 보세요. 마이 씨,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깝 얻어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하니까 미술관 앞에서, 미술관 배웠어요. 앞은 뭐예요? 예, 여기입니다. 자, 미술관 앞에서, 예,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앞하고 응업, 라이, 반대말은 뭐예요? 싸운, 예, 자, 뒤입니다. 뒤, 그죠? 자, 따라하세요. 앞, 앞, 뒤, 뒤, 자, 앞, 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뭐뭐 하기로 해요. 예,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자,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러니까 몇 시요? 몇 시는 뭐예요? 몇 시에 만날까요?가 준말이에요. 그죠? 몇 시에 만날까요? 자, 따라하세요. 몇 시에 만날까요? 이건 뭐예요?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하니까 뭐죠? 예, 몇 시요? 그러니까 저녁 7시 어때요? 자, 저녁 7시 어때요? 좋아요. 저녁 7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예, 저녁 7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자, 이거 다 전치사예요. 7시에 씁니다. 7시에 만나요. 5시에 만나요. 예, 뭐뭐에 하는 거는 전치사예요. 7시에 시간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7시에 미술관 앞에서 할 때는 여기는 전치사예요. 뭐뭐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지수 씨하고 마이 씨는 미술 전시회에 가는 것 같아요. 예. 지수 씨하고 마이 씨는 미술 전시회에 가는 것 같아요. 왜요? 미술관 앞에서 만나니까.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표현 연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예요. 자,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내일 약속 잊은 건 아니죠? 있다니요. 내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늦으면 안 돼요. 그럼요. 내일 늦는 사람이 점심 사기로 해요. 좋아요. 꼭 약속 시간을 지켜야겠네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내일 약속 잊은 건 아니죠? 있다니요. 내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늦으면 안 돼요. 그럼요. 내일 늦는 사람이 점심 사기로 해요.
좋아요. 꼭 약속 시간을 지켜야겠네요. 자, 무슨 얘기예요? 둘이 약속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 시간하고 약속, 보세요. 자, 약속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둘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 씨, 내일 약속 잊은 건 아니죠? 있다 뭐예요? 꾸엔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있다. 예, 있다. 예, 있다. 꾸엔 조, 꾸엔. 예. 자, 약속 시간, 약속을 잊은 건 아니죠? 잊은 거 아니죠? 콩팔라 꾸에나. 예, 잊은 건 아니죠? 따라하세요. 있다. 예, 잊은 건 아니죠? 잊은 건 아니죠? 예, 내일 약속 잊은 거 아니죠? 이런 뜻입니다. 잊은 거 아니죠? 이렇게 하고, 뭐예요? 쌍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 약속 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있다니요. 뭐뭐 다니요. 이건, 예, 묻는 질문에 다시, 예, 있다니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할 때 씁니다. 있다니요. 예, 잊지 않았어요. 이응이알라 콩꾸엔 쯔꾸엔 잊지 않았어요. 있다니요. 내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내일만 찌응알만 내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늦으면 안 돼요. 늦다 무언나 응알만 무언나 콩드 늦으면 안 돼요. 예, 늦으면 안 돼요. 예, 따라해 보세요. 내일 늦으면 안 돼요. 내일 늦으면 안 돼요. 그럼요. 떤니즈 내일 늦는 사람이 무엇? 예, 늦는 사람이 점심 사기로 해요. 점심 사다. 무어 안쯔어. 예, 점심 사기로 해요. 늦는 사람이 점심 사기로 해요. 예, 그리고 좋아요. 꼭 약속 시간을 지켜야겠네요. 시간을 지키다 즈입니다. 즈. 자, 따라해 보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다. 약속 시간을 지키다. 약속 시간은 뭐예요? 예. 약속 시간 뭐이죠 갑니다. 예, 뭐 몇 시에 만나요? 뭐 12시에 만나요. 뭘 하이저 갑. 12시에 만나요. 면 약속 시간을 지키다. 라즈 뭐 하이저. 약속 시간을 지키다 합니다. 예, 따라하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다. 예. 약속 시간을 지키다. 예, 늦으면 안 돼요. 했습니다. 자, 뭐뭐 있다니요. 이거 뭐뭐 다니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연습해 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있다니요. 있다니요. 예. 있다니요는 잊지 않았어요 할 때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비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안껌찌어 밥을 먹었습니까? 하면 먹다니요. 이런 얘기는 먹지 않았어요. 콩꼬터이잔라 콩꼬터이잔 안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다니요. 쯔어안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먹다니요. 먹다니요. 예, 먹다 할 때는 뭐예요? 먹다니요 이렇게 씁니다. 뭐뭐 다니요가 하나의 문형이에요. 그래서 먹다니요 하면 먹지 않았어요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있다니요. 잊지 않았어요. 이응이알라 콩꾸엔, 쯔꾸엔의 뜻입니다. 있다니요. 내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찌응알말, 예, 쩌응알말. 내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약속하기 세 번째예요. 자,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입니다. 예, 수영장이 예, 예뻐요. 그죠? 수영장이 예뻐요. 예쁘고, 좋아요. 예, 수영하고 싶어요. 예, 이런 곳에서 선생님 수영하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여긴 웬일이세요? 오늘부터 지수 씨에게 수영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오늘부터 지수 씨와 수영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잘 됐네요. 같이 해요. 잘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자, 마이 씨, 여긴 웬일이세요? 자, 여긴 웬일이세요? 똑같은 말 뭐 있어요? 여긴, 무슨 일이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똑같아요. 이 응이할라 종료. 따라하세요.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무슨 일 있어요? 딸 사우덴더 왜 여기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수 씨에게 수영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수영을 가르치다. 예. 자, 이번 예, 수영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뭐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수영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오늘부터 지수 씨와 수영을 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지수 씨와 수영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잘 됐네요. 또 잘 됐네요. 잘 됐다 많이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예, 닌터일라 또 보기 좋아요. 잘 됐네요. 비주 예를 들어 선생님이 티나 이번 시험에 틀렸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반 노일라 잘 됐네요. 예, 잘 됐네요. 또 예, 잘 됐네요. 씁니다. 잘 됐다. 저는 또 쓰십니다. 따라하세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예, 꿈 예, 같이 해요. 수영을 같이 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웬일이세요? 이거 많이 씁니다. 따라하세요.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예, 따이싸오의 뜻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됐네요. 많이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예,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가활동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가활동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그림 보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물놀이입니다. 사물놀이. 한국의 예, 전통놀이예요. 전통놀이예요. 이것이 사물놀이입니다. 예, 사물놀이, 따라해보세요. 사물놀이. 예, 사물놀이예요.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수 씨, 한국 대학생들은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대학생들은 보통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요? 그게 뭐예요? 동아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지수 씨는 무슨 동아리에 들었어요? 저는 사물놀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들었어요? 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지수 씨, 한국 대학생들은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대학생들은 보통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요? 그게 뭐예요? 동아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지수 씨는 무슨 동아리에 들었어요? 저는 사물놀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한국 대학생들의 예, 생활, 생활에 대한 얘기라서 아마 조금 어려워요. 그죠?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지수 씨, 한국 대학생들은 쓴비엔, 한국 대학생, 대학생은 쓴비엔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대학생, 대학생. 자, 한국 대학생들은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해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똑같아요. 예,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뜻인, 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좋아하는 것, 예, 따라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좋아하는 것을 해요. 예, 대학생들은 보통은 뭐예요? 빈트엉. 자, 따라하세요. 보통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 있어요. 동아리는 처음 들어보죠? 자, 보세요. 동아리요? 그게 뭐예요? 동아리라 까이지 뜻입니다. 자, 동아리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 그는 여기서 뭐예요? 동아리를 말하죠? 자, 따라하세요. 동아리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니까, 동아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 홉입니다. 예, 모임을 만든 거예요. 모이다 라자, 동뜨, 모임 라자잉뜨, 이응이할 라종냐오. 똑같아요. 자, 모여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모임을 만들다, 예, 모여서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동아리는 이제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거예요. 지수 씨는 무슨 동아리에 들었어요? 동아리에 들다, 동아리에 가입하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동아리에 들다, 동아리에 들다. 예. 동아리에, 무슨 동아리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물놀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해요. 활동, 확동입니다. 자, 확동. 사물놀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해요. 자, 이게 사물놀이에요. 그죠? 사물놀이라는 뭐뭐라는, 뭐뭐라는 이름입니다. 예, 사물놀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해요.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을 해요. 한국에는 동아리가 많습니다. 대학생들은 동아리가, 니에울로아이. 너무너무 많아요. 니읍과 많아요. 그 중에 사물놀이가 있어요. 또는, 비족, 예를 들면 뭐, 축바잉. 사진 찍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찍는 동아리 만들어요. 또는 뭐, 북자잉.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예, 그림 그리는 동아리 만들어요. 그리고 뭐, 신문, 마오, 예,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영화 보는 동아리도 있어요. 동아리가 아주아주 많아요. 예, 아주아주 많아요. 니읍과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아리에 대한 얘기예요. 베트남에도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대학생들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동아리 뭐, 합딩아잉, 예, 영어를 공부하는 동아리, 쌤핌, 영화를 보는 동아리 있어요. 그죠? 예, 한국에도 많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가활동 두 번째입니다. 자, 여가활동 두 번째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영화 포스터네요. 그죠? 영화 포스터. 자, 영화 포스터입니다. 자, 영화 포스터. 예, 이거는 실미도라는 영화 포스터네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자, 지수씨, 한국 사람들은 보통 주말에 뭐 해요?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다양해요.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베트남은요? 베트남 사람들도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학교가 7시에 시작한다면서요? 예, 한국은 9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한국 대학교가 7시에 시작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들었어요? 예, 예.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용이 기니까.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지수 씨, 한국 사람들은 보통 주말에 뭐 해요?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다양해요.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베트남은요? 베트남 사람들도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학교가 7시에 시작한다면서요? 예, 한국은 9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한국 대학교가 7시에 시작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들었습니까? 보세요. 자, 지수 씨, 한국 사람들은 보통 주말에 뭐 해요? 보통 주말에 뭐 해요? 쓰중 니요. 많이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통 주말에 뭐 해요? 보통 주말에 뭐 해요? 그러니까 산에도 가고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고 배웠습니다. 그죠? 산에도 가고 디누이. 예. 산은 자, 산에도 가고. 예,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공연은 뭐예요? 공연은 연극 같은 게 연극 공연이라고 합니다. 연극. 예. 연극 공연도 보고 다양해요. 다양하다. 니에울로아이. 니읍과 아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양해요. 다양하다에서 왔습니다. 다양해요. 예. 니읍과 아이. 다양하다. 예. 다양하다. 니에울로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다. 자, 따라하세요. 다양해요. 예.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떡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이 뚜잉어일라 틱. 네, 라이카. 좋아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자, 무송어일라 디 누이, 무송어일라 디 샘핌. 예, 무송어일라 디 떡테. 뭐 이렇게 운동하고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어때요? 이런 뜻이죠. 베트남은요?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자, 따라하세요. 베트남 사람들도 영화도 보고. 자, 누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영화도 보고 예,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이 그래요는 뭐예요? 예, 느테의 뜻입니다. 예. 느테의 나이. 예, 사진도 보고 예, 사진도 찍고 그래요. 자, 그런다는 얘기는 범범 느테의 뜻입니다. 자,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다. 예, 음모자 있음. 자, 예, 일찍 반대말은 늦게죠. 예, 따라하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7시에 시작한다면서요? 뭐뭐 한다면서요? 예, 호, 이 질문입니다. 시작한다면서요? 이거는 시작한다면서요? MBA라 쌍년 몰랐는 어?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때 씁니다. 예, 그래서 7시에 시작한다면서요? MBA 조이 능마 M1라 쌍년 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시작한다면서요? 7시에 시작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 7시에 시작한다면서 하니까 예, 한국은 9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저도 놀랐어요. 언니, 예, 놀랐어요. 예, 맞더 캉녀. 예,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요. 베트남은 마이저. 한국은 진저. 예, 캉녀 달라요. 선생님도 놀랐어요. 선생님이 키더 디엔디아 쌍 베트남 베트남에 갔을 때 대학교가 마이저 7시에 시작해요. 선생님 전라 언니에 놀랐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찌엽구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예, 익숙하지 않아서 7시에 밭도합 예, 밭도자이 예, 7시에 가르치는 것이 꼴라 뻣바 힘들었어요. 예, 근데 한국은 9시에 시작해요. 예, 한국은 보통 빈트왕라 찐저 9시에 시작해요. 예, 캉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가 7시에 시작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짤라커. 예, 힘들 거예요. 예. 왜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보통 예, 밤에는 늦게 자요. 밤에 늦게 자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밤에 뭐에 하이저 못 자. 하이저 댐. 예, 뭐 2시 이렇게 막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가활동 그 다음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수진 씨, 취미는 뭐예요? 취미요? 전 특별한 게 없어요. 시간 있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요. 그래요? 집에서 뭐 하면서 쉬어요?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잠도 자고요. 들었어요. 보세요. 자, 수진 씨 취미는 뭐예요? 쌉띠까지. 자,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전 특별한 게 없어요. 콩고 답비. 특별한 게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자, 노이또 태웠고 올라 니울런. 많이 따라해야 돼요. 예, 이거 투업 외워야 해요. 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내꽃타이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쉬다 응이 어냐 집에서 쉬어요. 아 그래요? 집에서 뭐 하면서 쉬어요? 예, 뭐 하다 남지 예, 뭐 하면서 쉬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잠도 자고요. 자 따라하세요.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예, 잠도 자고요. 예, 응이. 예, 쉬어요.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예, 여기까지 한 것을, 자, 연습. 연습, 우연답 보세요. 자,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예, 이거 숙제입니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연습 두 번째도,
친구를 만나는 동안 하는 일들입니다. 친구를 만나다, 갑, 예, 쫑갑, 반, 예, 친구를 만나는 동안 하는 일들이에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비주, 예를 들면, 수진 씨는 땐 수진, 땐 세령, 땐 만수, 땐 성진입니다. 자, 수진 씨는 갑, 반, 친구를 만나면 책이나 잡지를 봅니다. 예, 이거는 뭐, 어디예요? 아마, 서점에서, 예, 서점에서. 세령이는 음악을 듣습니다. 예, 음악을 듣습니다. 만수는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십니다. 우엉카페, 할라 우엉째. 자, 성진이는 신문을 보거나, 생각을 한다. 신문을 보다, 예, 신문을 보다, 예, 신문은 뭐예요? 마오죠? 예, 신문을 보거나 수잉이 생각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대해서 수진 씨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책이나 잡지를 봅니다. 자, 기다리다 뭐예요? 예.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책이나 잡지를 봅니다. 그럼 남꺼 세령이는 비주.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자, 남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예, 기다리는 동안 남지 무엇을 하는지. 자, 그다음 보세요. 활동은 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예, 비에트 써 보세요. 할 수 있는 것 꽃에 남지 꽃 콤테드어. 할 수 없는 것을 비에트 써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